수병원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맡겨주신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곳에 대원해 주신 여러 대변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우리와 기도를 후원해 주신 신정호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윤기순 목사님과 우리 여러 담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 또 퇴직을 하셨지만 예수병원에서의 근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병원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많은 예수병원의 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병원은 124년에 아름다운 또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편을 줬고 일제시대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제는 지속 발전 가능한 병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은 이 지역을 의료 발전에서 리드하는 병원장으로서 역할을 주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와 같이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에 예수병원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임 김철승 병원장과 많은 수고하는 임직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담당함으로써 우리 지역 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사회의 의료 보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병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병원으로서 전국 지역의 많은 분들이 예수병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겪은 코로나와 같은 전국적인 의료의 불안한 시대 속에서 예수병원이 잘 짜여진 그런 시스템으로 이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 최우선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병원장님들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예수병원이 발전하였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임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예수병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는 환자분들이 주차장에 도착해서부터 진료를 다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가 진료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환자의 접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히 살피면서 정말 환자분들이 예수병원에 와서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부분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예수병원이 소통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원들 간에 소통하며 또 어려운 문제들이 병원장에게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서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병원에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대희 전 병원장님의 말씀처럼 저는 앞으로 예수병원이 병원 그 이상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직원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원장실 올라가면은 복도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그를 돌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병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